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생명 연장에 대한 기술의 발전도 나름 한몫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죽기 전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먼저 지내고 세상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럽에선 가망 없는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의 선택을 통하여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끼리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국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면서도 애써 피하고 싶은 것은 한결같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생명수 강가에서 죽음의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신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죽음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불순종의 죄에 대한 대가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며 교제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썩은 냄새가 나며 독수리 떼가 날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 속에서는 죄의 악취가 나서 악한 영의 독수리들이 날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각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생명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영은 즉시 죽었지만 그들의 육체는 자체 생명력으로 몇백 년을 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끊임없이 그 속에 작용하여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역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고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남자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종국에는 기력이 쇠하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생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농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고 죄인들이 영생할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은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랑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들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들에게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라오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한 어둠 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되면 종국에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인들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저주가 아닌 천국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불신자들과는 달리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상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